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일상업고등학교 4H 임원의 구아영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4H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진로설계보고서, 4H를 하면서 느낀 점. 4H란 1947년 3월 낙후된 농촌에 생활 향상과 기술 개량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을 보모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고, 지성, 덕성, 근로, 건강의 뜻을 지닌 영어의 네 단어의 머리 글자를 나타냅니다. 2007년 제정한 한국 4H 활동 지원법에 따르면 4H란 명석한 머리, 충성스러운 마음, 부지런한 손및 건강한 몸입니다. 사회께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되 남에게 해를 가하지는 말라,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라는 말을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항상 들어서 듣기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맞는 말이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활발하고 밝아서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지냈고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있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교우를 많이 쌓았습니다. 또 선생님 분들과도 친해서 편하게 얘기도 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 소개, 제 성격은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위로보다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참을성이 강해서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끈기가 강해서 뭐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말이 너무 많아서 시끄럽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원 동기 및 포부. 어렸을 때부터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제 머리로도 많이 놀았지만 다른 사람 머리카락으로도 많은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가 되어서 제가 머리카락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헤어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해서 땄습니다. 진로 설계를 하면서 느낀 점. 저희는 이번 진로 설계를 하면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갈피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로 설계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봤는데, 저희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던 행동들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진로 설계 덕분에 배운 것이 많다고 느꼈고, 저희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제 성격의 단점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진로 설계 보고서, 추진 동기 및 목적.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각자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한 어떤 직업이 있는지, 복리후생과 필요한 교육이 있는지 등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진로 설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내용 첫째, 자신을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 둘째, 직업 상담사. 셋째, 교육이 주는 보상. 넷째,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기입니다. 추진 결과 및 성과. 취업하기 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쓸때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내 진로에 대해 더 확실해졌습니다. 활동 평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직업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 또한 성실하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